화분은 다 온 게 아니고 오늘은 그 가급적인 뭐죠? 코올링 분을 칼라 작업을 해서 왔어요. 코올링 분은 코올링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화분을 보면 광을 안 냈어요. 그렇죠? 광이 나면은 거부감이 생겨요. 식물하고 있을 때. 거의 무광 처리를 하고 자 식물을 심을 때는 위에 전 부분이 있죠? 보세요. 이게 칼라가 있죠? 칼라. 그럼 여기 식물에 꽃이 있어요. 봄 같으면은. 그러면 이 칼라 위에 요 위에 칼라하고 요 꽃하고 색깔 맞추면 가장 무난해요. 심을 때. 아시겠죠?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 심기 어렵다 하신 분은 요 칼라하고 꽃하고 맞추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이거 아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화분이 주물럭분은 거의 안 왔어요. 몇 개. 그거는 이제 다 어두운 쪽으로 이제 칼 저기 할 거예요. 그 주물럭분은 왜 좀 무게감이 있고 야생화랑 잘 어울리게. 지금 요거는 다육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육분 아시겠죠? 다육분은 노랑하고 다육분 색깔은 보통 노랑, 빨강, 주황 보통 요 색 처리를 많이 해요. 다육분은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육분 보면은 잎사귀가 이 부분들이 물이 들면은 다 저 색깔로 변해요. 다육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꽃하고 밑에하고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 되시는 저기 반장님이 이따가 끝날 때쯤이라든가 그때 개별적으로 저기 개인별로 무게를 달아서 이름하고 이렇게 써주세요. 다음에 또 나오는 것도 그때 합쳐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태껏 뭐 배웠죠? 제일 처음에? 자 다시 뭐 배웠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주물러. 그 다음에 코올리. 그 다음에 벽돌분. 벽돌분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맛 넣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뭐죠? 도판. 도판과 장식. 장식 기법을 배울 거예요. 도판은 그냥 두드려서 동그랗게 하든 네모나게 하든 도판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장식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자, 도자기에 장식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예? 그림이겠죠? 두 번째는 붙이기. 세 번째는 스크래치. 스크래치 또는 여기에 양각, 음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음각.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분에 장식을 뭘로 했냐? 유약 색깔로 했어요. 그렇죠? 유약으로. 그 유약도 어떤 거는 과감하게 부풀어 오르는 유약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안 쓰고 다육에 어울리게 유약을 썼어요. 자, 이 그림으로 일단 이 붙이기나 스크래치는 해보셨죠? 자,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옛날 원시시대 때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어요? 빗살문이었죠? 빗살문. 그쵸? 빗살문.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쉽게 하는 거 도장. 다시 말해서 이걸 인화문이라고 그래. 인화문. 도장인자, 꽃화자, 인화문. 이건 막 찍으면 돼요. 붓깍지 뒤로 찍어도 돼요. 그냥. 아니면 꽃챙이로 막 찍어도 돼요. 장식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도자기에서 뭐가 있어요? 그림으로 들어가면 성어 기법이 있어요. 이건 어디 쓰냐? 백자. 백자 그림. 그쵸? 백자에 보면 파란색으로 그림을 거의
들어가 있죠? 조선 백자 보면은. 그 다음에 청자에서 보면은 조각이라고 해요.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상감기법이라고 해요. 상감. 조각을 하고 그 안에다가 상감을 넣어요. 상감을 넣어가지고 긁어요. 그러면 그 선이 색깔이 바뀌어요. 하얗게. 아니면 까맣게. 그리고 박지문이 있어요. 박지문은 뭐냐? 표면을 칠을 해요. 칠을 하고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표면을 백상 그 색을 다 칠하고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 백상감을 여기를 긁어내 버려요. 그러면 이것만 남겠죠, 색이. 이걸 박지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종류. 장식하는 도자기 장식 기법을. 자, 그러면은 도장은 도장 찍으면 되고 청화는 빗살은 빗살 하면 되고 조각은 칼로 파내고 집어넣으면 되고 박지문은 따내면 돼요. 근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청화라는 게 있죠. 청화. 청화나 조각에 들어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양이 뭐냐? 당초문이라고 있어요. 당초문. 이거는 꽃과, 그쵸? 꽃과 선으로 복잡한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보면은 문양이 가득 찬 거 있죠? 도자기에. 그거를 이 당초문이라는 꽃과 선으로 복잡한 문양처럼 해서 꽉 채워요. 꽉 채울 때. 근데 공식이 있어요, 이게. 공식. 아시겠죠? 오늘 공식을 하나, 여러분 그림 못 그려도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꽉 채우는 거. 간단하게 하는 게 있고, 꽉 채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에는 이 당초문이 많이 쓰였어요. 이제 도판에다가 뭐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꽃 그리는 방법을 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꽃. 꽃.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 이제 목단꽃 있죠? 목단꽃. 아시죠? 네. 이 푸짐하게 피죠? 그쵸? 자, 목단꽃을 도자기, 우리나라에서 그 왜 도자기가 유명하고 청자 백자가 유명하냐면 사신대로 안 그려요. 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추상화식으로 그려요. 애들이 그린 것 같이. 아, 딱 보면은 진짜 학갓 내가 아니고 아 저건 학이야. 학같애. 진짜 사실적으로 그리질 않고 가령 학을 그리면은 그쵸? 뭐 불이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생 넣고 눈 넣고 해서 꼬리하고 다리 뭐 사실대로 그리고 막 이러겠죠? 사실대로.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대로 그린 것 같아요? 안 그린 것 같아요? 대충 그렸죠? 이렇게 대충 그리면 누가 잘 그렸는지 몰라요. 아, 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을 그리면은 옛날 같으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꽁지 3개 그리고 다리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말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학을 그릴 때 자세히 그리는 게 아니고 아주 편하게 재밌게 그려요. 그래서 청자 그 우리 그 국보 있죠? 국보. 고려 청자 보면은 국보가 있는데 자 학을 어떻게 그리냐 한번 보세요. 칼로 대나무 옛날엔 대나무 칼로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날개를 칼로 이렇게 쳐요. 그리고 날개를 피고 하고 점 찍고 다리 그리고 자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상감을 넣어서 색깔이 하얗게 나오게 했어요. 요 다리하고 여기는 까맣게 해서 흑상감을 넣고. 그러니까 팍 그리는 게 아주 쉽게 세묘를 안 하고 반추상화처럼 그려요. 지금 이건 날아가는 학이죠. 그러면 날아오를 때 학. 그쵸? 날아오를 때 학. 날개가 확 핀 게 아니고 반이 접혔죠? 그렇죠? 날아오를 때 학. 아시겠죠? 그냥 학 같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요기에 어떤 사람은 요거 안 할 때도 있어요. 요거 벼슬이라고도 하는데 저 깃을 우리가 도자기 할 때 이거를 안 하면 암놈, 하면은 순놈이라 그래 보통. 그래서 이거를 하나 그리면 하나는 어떻게 해요? 자, 이 학을 가지고 감정 표현을 해요. 날아오르죠. 그러면 여기 학 한 마리가 또 있어요. 감정 표현을 해볼게요. 학이 몇 마리예요? 느낌이 두 마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보기 좋죠? 부부금술처럼 둘이 서로 좋아서 키스하는 것처럼, 그렇죠? 반갑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학이 표현이 돼요. 또 외로운 학은 어떻게 돼요? 한 마리가 있겠죠? 그렇죠? 자, 외로운 학. 혼자 멀리 쳐다봐요. 학은 다리 하나 꼭 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두 개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거의 추상화죠.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또 학 비슷한 그 학은 아닌데 학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무슨 청동물인가? 원앙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물결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그냥 물에 떠다니는 원화, 오리, 뭐 학 이렇게 뭐 마음대로 표현하세요. 쉽죠? 그림 그리기. 예? 네? 쉽죠? 얼마나 쉬워요?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고. 요거 하나 그린데 뭐 몇 초면 되니까. 자, 그네로 버드나무 아시죠? 얼마나 그 자세히 그리려면 복잡해요, 잎사귀를. 그쵸? 버드나무 그려볼게요. 버드나무 보세요. 잎사귀 몇 개 안 되죠? 자, 잎사귀를 수양버들 같아져요? 예? 네? 사람인 자를, 그쵸? 그냥 사람인 자만. 첫 시간은 제가 이 그림 그리는 거 강의만 할게요. 다음에 이제 도판 만들어서 해보세요. 사람이 저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드나무 그리는 거 공식이 있으니까 쉽죠? 그 많은 잎사귀를 다 안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그쵸? 자, 버드나무가 있으니까 어때요? 보통 물가에 많이 있어요. 물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쵸? 풀이 있고 물가니까 어떻게 해요? 있고. 뭐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물가에 이렇게 해서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에 또 연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연꽃, 연잎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죠? 간단해요. 그냥 그냥 연잎에 그냥 연잎에요. 아, 연잎인가 보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한 마리만 하면 또 외로우니까. 그렇죠? 외로우니까 반대쪽에도 한 마리 더. 아까 쌍이 좋다고 그랬죠. 경치가 좀 실감이 돼요, 경치가.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갈대를 한번 넣어주는 거죠, 갈대. 그렇죠? 갈대 어떻게 생겼어요? 갈대 같아요? 갈대잎은, 예? 그냥 갈대잎이구나. 쉽죠? 갈대. 그쵸? 그럼 이제 하나의 어떤 물가에 경치를 그리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그쵸? 굉장히 간단하죠? 또 여기에 하기 한 마리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 웃으세요? 멀리 쳐다보는 학. 그쵸? 재밌죠? 네? 학 한 마리가 멀리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경치 하나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피카소 있죠, 피카소. 피카소 못지않게 이분들이 뛰어난 감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나 이 도자기 문양을 보면서 한국적인 맛을 느끼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바보 같으면서도 순수하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림을 그리니까 편하게 그 복잡하게 안 그리고 중국 거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일본 거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바보같이 너무 단순해요. 거기에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림은 반추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꽃을 그릴 때도, 꽃을 그릴 때도, 자, 목단이라고 그랬죠? 목단도 도장이 있어요. 도장으로 그릴 때는 가운데 하고, 꽃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여기서 도장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겠죠? 도장. 목단 꽃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조각으로 갈 때, 조각으로 갈 때, 조각으로 갈 때 목단하고 도장은 복잡하면 잘 안 찍히겠죠. 그렇죠? 단순하죠. 이제 조각은 칼 가지고 파는 거예요. 칼 가지고 파는 건데 얼마나 섬세해지냐면은 벌써
복잡해지죠. 그리고 꽃잎도 여기에 굴곡이 생기죠. 그렇죠? 훨씬 더 섬세해지죠. 이거는 잎사귀 편을 이렇게 해요. 그리기 쉽죠. 그렇죠? 자, 이게 또 어떻게 가느냐? 그림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 붓으로 그 동양화처럼 그림 쪽으로 가면은 우리 잎사귀가 또 조금 바뀌어요. 틀리죠? 요거에 맞춰서 이 선이 가고, 이거는 또 잎사귀가 좀 바뀌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쵸? 잎사귀가. 꽃이 도장일 때는 진짜 간단하죠. 잘 찍히라고. 여기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잘 안 찍히죠. 그래서 조각을 할 때는 가고 그림으로 갈 때는 선이 더 많아지고 더 좀 더 사실에 가까워져요. 자, 도장하고 이나무네요.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가령 국화도 국화 아시죠? 국화도 국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이제 국화예요. 이나무. 그쵸? 국화꽃. 국화꽃이 어떻게 가요? 복잡해지면? 여러 개로 가죠? 그렇죠. 자, 그림이나 도장에서 국화꽃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복잡해지죠. 이거를 단순화시킨 게 우리나라 이 청자의 이 이남은 아니면은 조각 칼로. 그러니까 조각 칼은 뭐냐면 붓이 아니고 옛날에는 철이 없을 때는 대나무 끝으로 이걸 팠어요. 파서 하니까 섬세하게 못 하겠죠.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조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
죽어야 수속을 진행을 하죠. 자, 당초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꽃을 얘기했는데, 자, 꽃과 뭐라고 그랬죠? 꽃과 선. 그쵸? 자, 그럼 국화꽃이, 그쵸? 국화꽃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여기 작품이라고 쳐요. 그쵸? 뭐라고 쳐요? 작품. 꽉 채우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화꽃을 어떻게 해요? 나열을 시켜요. 자, 요 국화꽃과 국화꽃 사이에 또 우리 사방문이처럼 또 나열을 시켜요, 꽃을. 여기도 또 중간에 있어야겠죠? 꽉 차려면? 그쵸? 중간에 또 있어야겠죠. 자, 요거가 중간에 또. 이게 뭐라고요? 도자기죠. 도자기. 자, 꽃과 선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당초는 당초에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 넝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넝쿨 방법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원을 그려요. 꽃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꽃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을 밑에서 위로 돌렸죠?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려요.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그렇죠? 여기 어떻게 해요? 반대로 되겠죠?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와서,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자, 꽉 차 보여요? 꽉 차 보이죠? 벌써. 자, 여기에 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잎 이제 꽃이 있으니까 잎이 있어야겠죠? 그 잎을 표현할 때 아마 도자기 보면은 많이 봤을 거예요. 쉽죠? 잎사귀 표현하는 거. 꽉 차지죠? 꽃술도 이렇게 한 세 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꽃술을. 아시겠죠? 당초란 개념. 자, 잎사귀는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점 찍어도 돼요. 자신 없으면. 그쵸? 그냥 점을 찍어도 돼요. 또 잎사귀가 자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공간을 채워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공간 채우기가 좋아요. 요거는 그냥 선 따라 가주면 돼요. 이런 건 공간을 채울 때 잎사귀 세 개로 해주는 거예요. 당초가 뭔지 아시겠죠? 자, 꽃을 그리고, 무슨 꽃을 그리든 상관없어요. 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을 반대로 그려서 다 연결시킨 다음에 잎사귀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잎사귀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점을 찍어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국화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도장을 막 찍어요. 들에 국화 많이 보셨죠? 쉴 수 있어요? 못 쉬죠? 이거는 도장하고 찍으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국화를. 일일이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를 국화 꽃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선? 선이 필요하죠? 선을 보세요, 그냥. 그쵸? 선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잎사귀?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그리셔도 돼요, 그냥. 아시겠죠? 조각칼로 툭툭툭툭 찍어주면 돼요. 그래놓고 뭐예요? 꽃이 있으니까 나비가 있겠죠. 나비 배웠죠? 나비 크고 작고. 그렇죠? 벌인지 나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비도 나비 같이만 그리면 돼요. 아시겠죠? 사실대로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 나비 같이. 당초는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를 원을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으로만 돌려주면 돼요. 자, 10분간 휴식하고, 자, 잠깐 들으세요.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하냐면, 도판을 네모나게 또는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아시겠죠? 만들어가지고, 선을 하든, 전에 배웠던 붙이기 있죠? 붙여서 하든 꽃을 붙이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구운 다음에 액자 나무판에 붙이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가 고기를 그리죠. 고기 그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고래요? 그렇죠? 아감이 있고, 눈이 있고,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위에 지느러미, 밑에 지느러미. 그쵸? 고기. 이거 잘 그리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에? 통통하니까 먹기 좋아요? 보고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각을 하든 고기 모양을 붙여 좀 입체감 있게 붙이든 해서 어떻게 해요? 과감한 선으로 얇게 하지 마시고 나무로 해서 굵게 굵게 그래야 표현이 잘 돼요. 멀리서도 잘 보이고. 아시겠죠? 선을 섬세한 선을 넣지 마시고 굵게 굵게.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붓깍지라든가 아니면 그 도구 중에 누르는 기법도 있고 이렇게 눌러서 여러 가지를 하여간 사용해가지고 두째 시간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이요. 자, 이번 시간은 마음껏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흙을 마음껏 장식을 해보세요. 장식을 해서 칼날을 오늘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거니까 칼날은 유약으로 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가져가셔가지고 도판에, 아시겠죠?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자기 한 뺨 정도. 아시겠죠? 크면은 제가 운반하는데 힘드니까 욕심내시는 분이 씩 웃으시는데 한 뺨 정도 해서 이 도판이 작아도 나중에 여기 나무판을 크게 붙이면은
그냥 작품이 돼요. 아시겠죠? 액자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액자를 크게 하시면 큰 게 되니까 한 뺨 정도 사이즈 해가지고 도판을 잘라서 네모나게 아니면 동그랗게 타원도 가능합니다. 타원도 가능해요. 액자요? 네. 액자 집 가서 하세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액자 집에 타원으로 하는 게 더 비싸요. 아, 액자는 무조건 그냥 사각에 붙이면 돼요. 사각에다 붙이면 돼요. 자, 흙 잘라서 시작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자, 도판 두께는 1.12mm 내지 15mm. 1cm 이상 해주셔도 돼요. 좀 두툼하게. 그래야 잘 휘지 않고 너무 얇으면 도판이 들고 일어나요. 흙 한 덩어리에 뭐 열 토막 정도 내시면 될 거예요. 흙이 없어요? 네. 저기 없어요? 예, 작품 갖다 놓는데. 바닥이 여기 바닥이 판판하니까 두드려가지고 그냥 탁 치고 자 집중하세요. 흙을 너무 세게 두드리면 갈라져요. 아시겠죠? 자, 두께는 1cm 정도 보시고 하시면 돼요. 1cm 정도. 너무 얇으면은 펴요. 도판이 지금 저기 스티로폴 있죠? 지금 빨간 거 다 스티로폴에
그냥 깔면 붙어가지고 수축이 안 되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지를 깔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구겨진 신문지는 안 돼요. 예, 그게 겹치면서 폼을 내가지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문지 반듯한 거 오려가지고 쓰세요. 원장님, 이거 무게 잰 거 갖고 계세요.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돼요.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요. 본인 취향이죠. 사각이냐 원이냐. 원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원이. 액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빠지는 데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드러난 다리는 커서 갈라져요. 살살로 주세요. 살살. 모양이야 사각이다 싶으면 돼요. 너무 딱 안 맞춰서.
살살로세요. 살살. 살살로세요. 이거 너무 하면 이제 여기 갈라지기 시작해. 물을 한 번씩 끝자 끝에 스폰지로. 자, 얇으면은 산이 들고 일어나요. 물레 좀 날릴까요?
한 덩어리만 갖다 주세요. 흙 한 덩어리. 자, 수업하다가 몰래 한번 배우고 싶은 분은 앞에 와서 하시면 돼요.